회장님을 처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실 텐데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파트너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귀감이 될 만큼 상호 긴밀하고 후회적이었습니다. 이제 지난 30년의 성취를 기반으로 작년에 격상시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가 더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의장님께서는 당과 행정부 내 경제 요직을 역임하셨고 특히 경제부총리 재임 시에 한베 양국 간의 경제 현안을 총괄 점검하는 한베 경제부총리 회의가 출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국의 국회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호를 증진시키고 있는 것도 모두 의장님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간의 한국과 베트남 간의 관계 발전의 그 성과와 성취가 양국의 국회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베트남 국회가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